우리 대준님은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어? 그니까요. 그니까요. 그렇죠. 그니까요.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그래?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내 재주로 먹고 살아야 되고, 재주로다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가 밥벌이를 해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신 분이 우리 대준님이셔. 하지만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 대준님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 예. 응? 대준님 우리네처럼 이런 거 하라면 하시겠어? 아니요. 못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야. 전보로 다니면 뭐해? 전보로 다니시면 뭐해? 우리네가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생각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모든 걸 거부하고 살면서, 점은 왜 보러 다녀? 거부한 것보다 그냥 요즘에 더 힘들고 막 돈도 막 줄줄 새고 몸도 아프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 우리네처럼 이렇게 하실 생각이 있냐고 내가 여쭤보잖아. 근데, 무당이 오신 분한테 우리네처럼 이런 주력이니까 이렇게 가셔야 되는 분이니까 하실 생각이 있냐고 그러는데 아니요 하고 헛웃음을 저버리잖아. 그게 뭐야? 거부잖아. 아니, 제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때까지. 생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갖고 점을 우리 집에 처음 보러 왔어. 다른 데서는 그런 소리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서는 우리 대준님 얼굴 보면, 인상 보면, 앉아갖고, 당신 팔자가 무당 팔자인데, 예? 해버리면 본인 가만히 있겠어?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됐어 하고 욕지거려야지?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못 하는 거고, 어? 나는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면 내 몸이 아플 것 같으니까 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우리 대주님은 그렇게 사셔야 되는 분이셔. 조상을 섬기고. 우리 대주님 있잖아요. 난감 네? 아니 처음 들어가지고 지금 되게 난감하고 좀 그렇네요. 난감하고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어. 본인이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고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조상 섬기라고 만들어서 나왔으면 받아들이세요. 지금 아까 대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뭘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어? 몸도 아프고 돈 줄줄 새나가고 주변에 다 떨어져 나가고 뭐 어떻게 하실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무당이 얘기를 해서 좀 받아들여라. 어? 내 생각을 좀 접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굽힐 생각은 없으시고 그냥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제시를 하면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지만, 응? 왜 거부만 하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사시려고 그러냐고. 지금, 나 유튜브니까, 어?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많이 까니까 나도 좀 깔게. 예? 무당판이 개판은 맞아. 어? 사로 헐뜯고 개 거지 같은 소리만 하고 그건 맞아. 하지만 정직하게 가시는 분들 많아. 그러고 정직하게 가시면서 그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숨은 고수 있죠. 숨은 고수님들 많으셔. 왜 그런 사람들까지 다 개그지로 만드냐고. 왜 더러운 꼬라지를 만드냐고. 나도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픈 건 맞아. 하지만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셔야 되는 분도 맞아. 응? 대주님, 다른 데 가서 점을 보고 어디 가서 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응? 다른 데서 왜 이런 점자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주님은 그렇게 가셔야 되는 분이셔. 여기 유튜브 내거 지금 한 2년째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편수만 해도 꽤될 거야.
그 중에서 가물이란 얘기, 내가 대주님한테처럼 이렇게 얘기한 분이 몇 분은 찾아봐봐. 손가락 안에 들을걸? 어? 세월을 곱잡아 먹고 맨날 한숨만 쉬고, 어? 벽 보고 내가 상의를 하고 내가 울어본들 뭐 할 거냐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렇다고 그래서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이 있어? 예? 누구하고 얘기를 해서 내 속마음 털어버릴 때가 있냐고. 본인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세갖고 누구한테 내 속마음을 내뱉지도 못하는 분이시라고. 어? 나한테 우리 집에 이렇게 발걸음을 하신 거는 내 속마음이 이러니까 좀 알아달라고 오신 걸 거 아니야. 알아줬으면 어? 감사합니다 해야지. 제가요? 왜요?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어? 대주님, 내 삶이 고력이 많다. 내 삶이 힘들다. 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가 어떤지 궁금해서 오셨잖아. 네. 어?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누구보다 대주님이 더 잘 알잖아.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그죠? 네. 앞으로 어떨 것 같아? 내가 여쭤볼게. 앞으로 어떠실 것 같아? 막막하니까 온 거죠. 막막하죠? 네. 그죠? 그러면 제가 제시를 했잖아. 본인은 팔자가 그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 제가 이 길을 선택을 해서 이 길을 왔을 때는 왜 왔겠어? 저도 굴복을 해야 되니까 굴복을 한 거예요. 그 대신에 누구보다 늦지 않게 지금 대주님처럼 이렇게 막막하고 어? 대주님처럼 이렇게 아프고 어? 돈 짓떨어져서 줄줄줄 새나가고 하기 전에 오게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 내 팔자 뻔히 알면서 내가 어디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고 누구 하나 나 돌볼 사람 없어가지고 주변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다가 그때 가서야 아이고 나 죽었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하고 굴복하는 사람들 제일 바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된 선생 만나서 제대로 된 분들 만나서 재미난게 내 응? 조상 받들면서 내 신령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게 우리 대주님의 팔자입니다. 아셨어요? 예? 예. 거기 앉아서 눈시울 벌게 져갖고 눈물 뚝뚝뚝뚝 흘려봐야 알아주는 분들은 본인의 신령님들 뿐이 없으셔. 딴 사람들이 그 속마음 알아줄 것 같아요? 대주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내 실정이 지금 이러니까, 내 심정이 지금 이러니까 애들하고 소주라도 한잔 먹으면서 좀 스트레스 좀 풀어봐야 되겠다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더 죽었다 소리해. 그러면 대주님 그 얘기 다 들어주고 와. 안 그래요? 응? 어디 가서 대주님 지금 내 심정이 이러니까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누구한테 얘기해 본 적 있어?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 얘기 아까 얘기했잖아. 자존심 있어갖고 그런 얘기 하지도 못한다고. 그러고 내가 거꾸로 여쭤봤잖아. 그런 적이 있냐고. 없다고. 어? 그러지를 못해. 예? 그게 대주님이야. 내가 대주님하고 같이 살아보기를 했어. 내가 대주님하고 어? 언제 만나고 소주라도 한잔 먹어봤어. 내가 대주님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건 왜 여쭤봤겠어. 대주님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팔자니까 안 된다는 거야. 어? 그러면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나 굴복할 테니 살려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대주님, 죄송하지만 지금도 빠른 거는 아니셔. 어? 가시려면 예진역에 좀 가셨어야 돼. 예? 제가 그 세월을 지나와 봤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부를 하고 산다 해서 내가 제대로 산다. 그렇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아. 어떻게든지 근근히 살아는 가. 하지만 한 세상 나와서 살았으면 뭔가는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얼굴에 웃음은 띄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대주님 얼굴 보면 누가 옆에 와서 말이나 걸겠냐고. 나는 웃는다고 그래도 얼굴 자체가 인상 빡빡 쓰고 있는 얼굴로 보이는데. 안 그래요? 네. 대주님 같은 경우 아침에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 본인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똑같은 얼굴이 아니니까. 안 그래요? 그러신 분이 대주님이셔. 그러니까 좀 다른 거 이것저것 뭐 지금 고민거리 뭐 이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셔요. 아셨죠? 한숨만 푹푹 쉬고 벽 보고 상해분들 다 만나옵니다.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